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놀라긴 하겠지만 간단한 퀴즈입니다. 예. 저희가 놀랄만한 퀴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가를 알아보는 학업 성취 테스트입니다. 아우, 큰일 났다. 그럼 엉망으로 나올 텐데 다들요? 뭐 중학교 이 공부만 제대로 이수한 수준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네.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게 될지 제가 미리 여기 적어놓도록 하죠. 아. 이미 여러분 수준이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저 그거 예, 네, 아, 제가 이제 그러면 적어놓도록 할까요? 네. 네. 어, 근데 정답이 긴가 봐요. 상당히 길게 지금 쓰고 계셔서 우리 네. 출연자분들이 긴장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아,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테스트 한다니.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아, 한글로 쓰세요. 저희는요? 예, 네, 한글로 쓰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마음속으로 1에서 10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셨죠? 네. 예, 그러면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9를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뭐 그래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적으셨죠?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적은 숫자를 한 자리 숫자면 그대로 두고 만일 두 자리 숫자라면 그 숫자를 합해 주십시오. 네. 예, 만일 여러분들이 적은 숫자가 14가 되면 그거는 두 자리 숫자니까 합하면 5가 되겠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알파벳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네. 영어 알파벳이 A, B, C, D로 나가죠? 네. 그랬을 때 A를 1로 생각을 했을 때 B는 2고 C는 3이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정하십시오. 네. 예, 정했죠? 자, 예. 그런 다음에 그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나라 이름, 나라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래요. 네. 혹시 알파벳으로 적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한글로 적으셔도 괜찮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여러 나라일 수 있는데. 아니 저기 5 빼고 나머지 숫자에다가 나머지 숫자를 A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면은 A, B, C, D 해서 D를 갖고 D가 들어가는 나라 이름을 하시는 거죠. 아, 되셨어요? D요. 오, 응? 뭐예요? 어, 잠깐만, 뭐야? 자,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럼 계속 갑니다. 네, 썼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 국가 이름을 썼죠? 네. 예, 그 나라 이름을 쓴 다음에 나라 이름 알파벳 첫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첫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넣는 알파벳. 네. 그기를 딱 생각해가지고 연상되는 동물 이름. 동물 이름이 있어요. 동물 이름을 써주세요. 자, 빨리 써주세요. 프랑스라고 쓰셨다면은 F를 빼고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 들어가는 동물 이름을 하나 쓰시는 거예요. 뭐가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R, R. 네. 예. 그럼 그 동물은 무슨 색깔일까요? 라는 게 문제예요. 아. 오. 예. 그 동물의 색깔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최종입니까? 네.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자, 나라 이름에서 네. 첫 스펠링 빼고 두 번째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동물을 하고요. 그 결과는 그 동물의 색깔을 쓰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나라 이름 쓰시고 동물 쓰시고 동물의 색깔을 쓰시는 거래요. 그렇죠. 세 가지 쓰면 답은? 됩니다. 아, 그걸 다 쓰는 건가요? 예, 예. 예. 이 복잡한 걸 맞히신다고요? 예, 복잡해 보이지만은 단순합니다. 사실 저희도 마음이라면. 했기 때문에 이휘재 씨도 하셨죠? 네, 했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분, 그럼 여러분 답안을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마크의 코끼리인데 회색 코끼리예요. 오, 자 들어주세요 여러분. 나 몰라 어떻게. 어머. 자 그리고 또. 아 여기 근데. 전 독특하긴 독특한가 봐요. 예, 생각보다 여기 중학교 과정이 제대로 이수가 안 되신 분. 다른 답이에요 로키씨는요? 전 틀린데 어디 예. 봤는데. 저, 잠깐만요. 제 정답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아니 덴마크에 코끼리 예. 나놓고서 검은색은 뭐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그 분명히 다 다른 숫자를 생각했을 텐데 근데 무슨 원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의 마술을 학업성취도 검사라고 소개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9를 곱해줍니다. 학생들 모두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을 써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나라와 두 번째 철자로 시작되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색깔을 차례대로 씁니다. 자, 드디어 정답 공개. 분명히 쥐 있을 걸. 정답 공개와 함께 술렁이는 학생들. 와, 아까 덴마크 이글 있어, 이글. 놀랍게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81%가 덴마크 회색 코끼리를 잡았습니다. 야, 당신도 혹시 덴마크 회색 코끼리를 생각하셨습니까? 야. 뭐 일단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예. 예. 뭐 심리하고 관계 있나 봐요. 예. 자, 뭘까요? 자, 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거의 상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의 조건화된 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숫자를 연상을 1에서 14에 했지만은 곱하기 9를 하고 거기에서 빼기 5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여러분들은 4라는 숫자를 결국 가지게 됩니다. 그럼 마음에서 선택해야 되는 알파벳은 A, B, C, D에서 D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D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덴마크 밖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두바이는 어떻습니까? 두바이 유명하십니다. 대개는 덴마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도미니카를 생각하고 아, 도미니카 공화국. 또 덴마크의 두 번째 이 알파벳 철자는 E가 됩니다. 대개는 엘레펀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E로 시작되는 동물 이거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 예, 있는데 상당히 독특한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또 다양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잘 학습화되고 습관화된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심리 과정이 있고 그것을 잘 이해만 한다면 사람들이 대충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어떤 판단을 내릴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답이 딱 맞았을 때 놀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획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 실망스러워요. 네, 오케이. 오늘이 박미선 씨의 자아 성찰의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신경외과의 노기숙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지난주 쇠파이프의 이야기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 드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가스 모니스는 정신질환자의 머리를 드릴로 뚫어 1949년 노벨상을